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과거 정시의 중요 천정과 바닥, 그 당시의 시장의 모습과 특히 일목으로 어떻게 분석 접근을 했던지 하는 사례를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능표 활용, 특히 여기서는 조금 시간론 같은 게 좀 들어가고요. 파동 가격도 들어가긴 하는데 활용을 좀 독려하고 자극도 주고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전적지 탐방이라고 한 것은 이 동일한 시리즈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손자병법을 만든 손자도 그 당시 기준으로 과거의 여러 전쟁 역사 전투에 대한 기록 실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정리해서 병법서를 쓰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료만 정리하기보다는 그 전투 현장을 가가지고 그 적혀 있는 지금 전해져 오는 내용과 현지 지형을 보면서 뭐 공격과 방어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구를 하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진행되는 시세에 어떤 이론을 접목시키면서 연구해 나가기도 하지만 과거에 진짜 종목이든 지수든 어떤 상품이든 크게 시세가 변했거나 잘 갔거나 이랬을 때그 당시의 어떤 기술적 배경 혹은 기본적 배경 주요 뭐 이벤트 이런 것들과 어떤 연관관계라든지 진행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 해서 그 과거 사례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이제 그런 뜻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제가 일목균형표 이론을 무슨 신비하게 보이게 하거나 이것을 무슨 가대포장을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이론이든 딱잘 들어맞는 구간이 있어요. 그것만 과거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찾아와 가지고 역추적해서 뭐 이걸 보여드린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그 1990년 초반부터 PC통신, 캐텔, 코텔, 하이텔, 그 뒤에 인터넷, 그 다음에 TV, 신문 이런 쪽에 쭉 나갔던 사람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시범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특히 지점에서도 시황 설명회를 했고, 이래하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실제로 발표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런 그 중요 변화를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 이번에 소개되는 2002년 10월 10일이 대단히 크게 적중함으로 해서 저한테는 더욱더 균형표 이론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극이 되기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어떤 기법을 쓰든 모든 시세의 고점과 저점, 상투, 변곡점 잡아내는 것 자체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얼마나 저좀잘 찾아내느냐 혹은 찾아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도구, 기법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고요. 균형표 시간론은 일목균형표 이론 안에서도 가장 어려운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쉽게 다가오지 않고요. 그리고, 미래의 어떤 변화를 미리 잘 맞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조사를 해도 유야무야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전에 미리 반영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변화일이 왔는데 추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파죽지세로 연장파동이 가버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이것을 몹쓸 정도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연구를 해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사례, 과거의 여러 번의 사례처럼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려서 써야 하고요. 대신에 맹신도 하지 말고, 그래서 약 줬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고 하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일목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표에서 예비 계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상은 대부분 그냥 막연한 상상이라고 일목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예측 그러면 한자는 조금 다르지만, 뭔가 측정하는 기준과 도구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든 안 맞든 나중에 실제 이제 시세가 그 시점에 도래됐을 때 원래 우리가 봤던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나 변수 중에서 어떤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닌지도 체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전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균형표 이론, 시간론, 시간론은 미래 변곡점 예측, 상투와 바닥을 잡아낸다.
뭐 간단 정리하면 그 말이 맞기는 한데, 그냥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이 자체가 또 어려움도 주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예방주사를 놨는 것입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그, 이, 여기 나오는 그림들은 그 한국경제TV에서도 제가 설명하고 이러던 것들이라서 이 바탕이 한국경제TV 파워포인트 기본 화면이고요. 이거 위에 이걸 제가 지워야 되는데, 아이고, 이건 좀 양해 바랍니다. 예, 이게 지우고 써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2002년 9월로 갑니다. 제가 왜 2002년 9월을 가져왔느냐 하면, 앞에서 제가 일목균형표 2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989년에 제가 증권시장에 은행에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점 생활을 하면서 PC통신 같은데 인터넷 글을 썼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접하다가 2001년에, 예, 드디어 일목균형표 원전을 구합니다. 예, 균형표라고 하는 시간에 탁월한 이론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백방으로 구하다가 어렵게 이 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예, 그러던 중에 이제 뭐 이 9.11 여기가 이후장입니다. 예,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이 당시에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바닥에서 4.50일 정도까지 가도록 별다른 조정 없이 올라가는 장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여기서 한번 펼쳐집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바닥에서 올라오는 장이 이 정도 폭에, 이 정도 길이를 중간 조정 없이,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올라온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도 보면 중간에 오면서 17, 26, 33 변화를 오르는데 하나도 안 뒤집어져요. 이것도 하나 이제 공부가 되겠고요. 그래서 1추세, 그 다음 2변곡이고요. 이제 4월 22일 943까지 올랐다가 시장이 그냥 또 조정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9월 말까지 오는데요. 9월 말 지점에 이제 전저점을 살짝 이탈합니다. 그때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한국경제TV요. 예, 여기에, 여기는 시황 출연 중이었었고요. 예, 여름에 제가 2002년 4월에 서울에 오거든요. 예, 제가 저 지방 마산 차원 울산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서울로 스카우트 때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 2002년에 와서, 서울 오면서 이제, 예, 제가 이제 일목책도 내고 이러니까 TV를 나가게 됩니다. 한국경제TV 나가고요. 여기는 시황 투자 전략. 그 다음에 MBN 있죠. 매경. MBN에 나가가지고 일목 강의를 합니다. 고수들의 투자 유행 그래가지고 일목 강의를 제가, 8주간인가? 6주간인가? 아이고, 이것도 세월이 오래되니까 좀 헷갈립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이 당시 이제 오미 PD한테 하고, 여기 장모씨 PD한테 하고, 이 10월 변화일에 대해서도 방송에서도 했었고,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장이 여러분 보세요. 940에서 600까지 떨어졌어요. 예? 지수가 300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고점 되지 거의 3분의 1이나 빠져버리죠. 상승폭과 비교하면 거의 뭐, 이거 한 절반 정도 되죠? 그죠? 이렇게 지금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다들 좀 우려하고 있던 중이었죠. 우려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중간 반등이 쌍봉으로 나오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건 뭐 기억, 무조건 기억해 두셔도 좋을 정도이고요. 예, 쌍바닥은 좋은데요. 시장이 중간에 가다가 중간 파동에서 쌍봉 나오고 떨어지면 이거 대단히 안 좋습니다. 예, 이건 뭐 무조건 안 좋다고 보고, 그 뒤에 다 젖히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오른쪽에 갭락 나오고 엉뚱 다수 나오면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 직후 1998년, 예, 그 반등도 쌍봉이에요. 이러라고 삼을 쌍봉으로 빠집니다. 이건 이제 일단 이렇게 해냈고, 예, 이 지점에서 제가 시황을 이제 내는데, 그 이건 뭐냐면은 싱크풀이라고, 예,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팍스넷이니 싱크풀이니, 예, 몇 군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 저기는 그 저는 그 세 군데 다 슈어넷이니 베스트 필진으로 있었고요. 예, 저한테 이렇게 이제 필진한테 요런 하나 클럽을 주고, 여기 제가 필진 대석에 글을 쓰고, 예, 누르면 싱크풀 대문으로 투자 전략에 베스트 필진 걸로 올라가요. 제가 여기 베스트 필진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유료 사이버 애널 활동한 거 아니고요.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예, 정권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글을 계속 올렸거든요. PC통신하고. 그런데 여기 한번 가만 보시면, 이 9월 말, 그 다음에 10월 1일에 보면 10월의 가장 큰 변곡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글을 적죠. 10월의 대변곡점 그러면서 자꾸 글을 적죠. 그죠? 그래 놓고 이제 10일이, 그래 놓고요. 10일날 11시 20분에 보면 580포인트 마디의 근거와 준비된 사수, 바닥 확인, 이런 식의 시황을 적어 놨죠. 9월 말로 다시 가볼게요. 지금 이러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10월 10일에 내가 볼 때는 큰 변화일이 온다. 예.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이제 제가 10월 1일에 적었던 글 내용입니다. 지금도 싱가포르 가면 글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내용을 적어 놨죠. 예, 쭉 내려오면서 이제 자, 943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26일짜리 45일간 내려오고, 그다음에 10월 10일이 오면은 26 1기가 온다. 그다음에 무슨 예, 2000년 1월 4일에서부터 676일이 온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65일, 26일 뭐뭐쭉 45일 주봉에도 일수가 오고 뭐 이런 날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 그죠? 그러고 났던 밑에 그림을 붙여놔요. 자정은 이런데 음이 가장 극한 순간이나 양의 생성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음이 극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바닥이 될수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아무튼 이게 일수들 막 적어놨죠, 그죠? 이때는 이제 그림을 붙였는데 그 일수를 지금 여기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예, 우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미 이제 10월 10일 오고 난 뒤에 이제 그랬습니다. 거꾸로 계산할게요. 쌍봉 반등 고점에서 26과 33 일목 기본 수치가 옵니다. 언제? 10월 10일에 와요. 그러니까 10일을 적고 있죠. 예. 그 다음에 10월 10일은 요 앞, 여기를 이제 1 고점이라고 합시다. 요걸 뭐 1-1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고점. 여기서 보면 65 일목 기본 수치가 오는데 이 고점과 이 고점이 며칠? 33일이에요. 이 고점에서 10월 10일이 33일이에요. 그러면 일목의 기본 수치와 이렇게 같은 숫자가 오면 이걸 이꼴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예, 대등 수치라 합니다. 예, 같은 리듬이 여기서는 V자로 오고요. 이런 경우를 I자라고 합니다. 파동 하나로 떨어졌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냥. 예, 근데 이 I 파동 하나하고 이 V 파동 33일이 같아요. 더군다나 이 최근, 가장 최근 고점에서 때리면 26 일목 기본 수치가 와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돌아갔을 때, 예, 2002년 4월 20일 최고 상도에서 떨어질 때 보면은 뚝 떨어지고 돌아가고 뚝 떨어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약간 33인데 이건 뭐 무시해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급락바닥에서 음봉 잉태선 주고 돌아가는 요약 9일이죠. 둘, 넷, 여섯, 여덟, 약 9일 일절 정도 갑니다. 가는데 뭐 시장이 중기 하락이니까 또 두드리게 맞아버립니다. 여기 보면 요거 26일이죠. 이 26일이죠, 그죠? 이 26일하고 이 파동하고 길이가 일단 같아요. 에, 더구나 이제 급락 파동상, 에, 그 길이가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았어도 더더욱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도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최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하락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45일 걸렸고요. 이번에는 이쪽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5일이 걸렸습니다. 이걸 일목에서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주요 파동에서. 여러분, 이를 보시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크게 보면 7% 떨어지죠. 요까지 하면 9파예요. 세분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목에 9파동까지 떨어집니다. 바닥 만들기 엄청 좋은 거예요. 크게 보면 7파동이고요. 그렇게 크게 오는 7파동 안에서 보면, 크게 7파동 안에서 보면, 예? 이걸 1, 2, 3으로 매길게요. 엘리어트는 하락할 때는 ABCD로 나가지만, 세부파동은 또 1, 2, 3, 4로 가고요. 여기까지 3까지 요 하락 N이 45일 걸렸죠, 그죠? 이건 꺾어 돌리는 이게 V라고 합니다. 이 3파동과 이 2파동이 45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오는 걸 격의라고 합니다. 격의 대등 수치. 떨어졌단 말이죠, 그죠? 예, 떨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일자들이 같다 보니까 72일 걸리고요. 예, 이 바닥에서 이 바닥도 72일 걸립니다. 사실 이건 70일 안 봐도 돼요. 예, 중간에 이런 날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이 10월 10일이라고 하는 날은 변화일이 몇 개가 모이냐 하면요, 여기서 요 자잘한 건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안 해도 되니까 하나 둘예셋넷 다섯 개 다섯 개 변화일이 모입니다. 근데 그 다섯 개의 변화일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는 대등 숫자예요. 즉 이전에도 나왔던 숫자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확률이 이제 더더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인데요. 균형표 변화일에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예, 117 기본 숫자가 있는데 이게 11일 날 옵니다. 11일 날 옵니다. 그래서 그이 변화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추세가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잡아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숫자로 나가는 게 기본 수치입니다. 9, 17, 26, 33. 이게 모르시면 시간론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오십시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예, 기본 수치는 아니지만 과거의 숫자들이, 나왔던 숫자들이 반복되는 요런 걸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그 전에 걸어왔던 보폭만큼 또 가면 변하려고 하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주봉이 재미있어요. 주봉이. 주봉이 뭐냐면,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가 이제 9의 3배, 26, 26의 3배, 76, 76의 3배, 예, 226, 226의 3배가 676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저 바닥이 98년 6월에 277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주봉상 226주가 하필이면 이 10월 10일 이 주간에 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건 저는 사실 여러분 전율을 느꼈는데요. 2000년 1월 4일이 IMF 외환 이후에 처음으로 당일 첫해 개장하는 날 1000포인트를 넘겨버려요. 근데 그게 상투야. 쌍봉상투가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그 이날로부터요, 예? 2000년 1월 4일,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회복한 이날로부터 10월 10일이 일목의 가장 큰676 변화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보신 기본 수치와 대등 수치 요 단기 일수들이 막 쏘고 있었죠. 단기 여기서 막 날짜들이 직비를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대세 파동에서 주봉이 때리고, 예? 중기 내지 대세에서 일봉이 676이 때립니다. 솔직히 당시 제가 그랬거든. 이 정도 일수가 모여놓고 시장에 변화가 없으면 이 다음에 변화일 적용시키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건 벌써 이미 눈치를 채시겠죠, 그죠? 아니, 변화일이 하나 와서 돌아갈 수도 있고, 그죠? 둘 와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많이 뭉치고 모이면 모일수록 얘가 범인이에요 하고 수많은 증거들이 와서 때려주잖아요. 목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도 여기서 시장이 변화가 안 온다? 그러면 갈등 생기죠. 야, 그러면, 야, 마치 이런 거죠, 그죠? 예, 우리나라 무전유죄 그러잖아요. 수많은 증거를 들이밀어낸데도 불구하고, 예, 힘 있는 변호사 전관 여우 써가지고 집행유예 받고 나가버리거나 이런 억울한 케이스라 그러면 이해가 되려나요? 수많은 증거가 모였는데 여기서 바닥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냥 힘이 툭 빠져버리잖아요. 야, 그런데 여기서 하여튼 뒤집어요. 뒤집는데 한번 봅시다. 제가 좋은 사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주봉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건 주봉이에요. 226주. 아, 그리고 여기가 그이 다음 주가 26주, 일목이 26주인데 그건 뭐또 놔두고요. 제가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예고한 변화일이 왔잖아요. 11시 20분에 또 제가 글을 올립니다. 아, 제가 우리 네이버 카페에도 이제 뭐나 채팅방에도 종종 그러지만 중요할 때 되면은 이제 종종 올리는데요. 그래서 일목산인이 항상 가격보다 시가 내로 했던지 자, 저이 앞에 생략하고요. 저는 이제 580 마디, 그러니까 가격 하락 목표치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요 앞에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놓고 이 수준에 들어왔기 때문에 준비된 사수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조준사기 들어간다 그러죠. 자, 이때 시장을 보시면 9월 말까지는, 아, 요, 이 9월 말 전저점 깨기 전까지는 그냥 조정 중이었고요. 9월 말에 때려놓고 반등했다가 10월 10일 가까이 오니까 왕창 때려버립니다. 장이 왕창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날
이날 그 이거 뭐 신명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송 나갈 때 담당 PD였던 한국인기TV의 오모 PD가 저하고 통화까지 했다니까요. 어, 이 박사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사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여기 이제 파생만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날은 종가 저가로 끝나고요. 저가가 584예요. 그 다음 날로 576 살짝 찍고 이제 돌려버립니다. 예, 돌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7일 변화일까지 올라가는데 아무튼 이 말에 이번 하락의 바닥을 예고를 하고요. 요걸 하고 이날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고 있고요. 제가 9월 말에 그런 이야기를 적었죠. 자정. 예, 제가 동지도 가는 예를 듭니다. 일목의 형보론에는 동지나 자정 이야기는 없지만 밤이 가장 깊을 때 일자가 바뀌잖아요. 예,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시장에 변화가 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산다 그러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그죠? 물론 이게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날 바닥은 아직 더 빠질 수도 있죠.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엄청난 하락이 오고도 또 가고 하긴 했는데 특수한 케이스고요. 어쨌든 제 말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치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때 두 가지 그림을 올렸는데 한 가지만 소개드리면 이제 이건 일목은 비율법을 잘 안 씁니다. 균형표는. 그래서 2분의 1이다 그러면 일종의 비율법이지만 3분의 1이나 뭐 피보나치 61.8%니 38.2%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그걸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균형표는 대부분이 그냥 시세 그 자체 진행된 마디를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가져왔었어요. 예, 배수법도 그렇고. 예, 배수법으로는 올라가고 두 배, 세 배 올라가고 이래도 비율법은 잘 안 쓰는데 제가 이때 이제 제시했던 건 이거예요. 277에서부터 1066까지 떴다가 여기까지 조정받은 게 76%를 조정을 받았어요. 직전 상승에. 예? 그럼 이게 그 3분의 1을 빼버렸잖아요. 그죠? 거의. 아, 4분의 3을 빼버렸잖아요. 3분의 2면 66이죠. 예, 4분의 3을 조정을 해버렸잖아요. 4분의 3이 한 75%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토막 잘라서 보면, 예, 세토막은 다 빼버렸다고요. 여기서 똑같은 비율법을 해보면 그 목표적 577이 나오고요. 이거하고 좀 넣어보면은 577에서 약 한 580 정도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것의 조정. 이거 비율법으로 했을 때. 이 목표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거죠. 예, 가격상으로도 운이 좋았던 거죠. 자, 보세요. 580포인트 근거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밑에 그림을 쭉 제가 이런 걸 올려요. 올리는데, 지금 사이트에 가보니까, 이게 그 사이트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오래되면 데이터를, 예, 날려버립니다. 이게 그림이, 아마 서버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 실제로 보세요. 2002년 10월 12일 11시 20분에 제가 올린 거 있죠. 조회수가 17,000개나 되죠. 이번 그림이 지금 다 깨졌어요. 그림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세요. 실제로 했던 이야기를 올리잖아요. 과거로 되돌아가가지고 뭐 하나 맞는 거 역추적 계산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했던 것들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변화일이 오고 있다, 적어 놨죠, 그죠? 예. 자. 비율 말씀드렸고요. 예. 당시 일봉이 이렇게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월봉으로는 일목에 33, 13, 52가 기본 수치인데, 월봉은 하나 안 맞더라고요. 예. 만약에 월봉까지도 이게 13, 33, 52였으면 아주 기가 막혔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일봉, 주봉, 월봉까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53개월이라고 한 이게 바로 주봉으로는 226주였고요. 여기서 34개월이라고 한 것이 일봉으로는 676일이 온 겁니다. 여기 9.11 테러 바닥이고요. 9.11 테러 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재미있어요. 미국의 2008년 금융, 리먼 브라더스 부도로 인한 금융위기 점을 제외하면 이 미국이 2000년 여기에 상투를 두고 조정이 장기간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우 지수는 여기가 상투고 나스닥은 3월 상투인가 그래가지고 상투 위치가 조금 다른데 다우가 보면은
여기 10월 10일까지 우리하고 개장 일수가 맞아가지고 미국은 676일은 안 해요. 10월 10일이 우리가 676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저점을 다시는 갱신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게 2003년 3월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부시가 이라크 공격하는 자리예요. 그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떴다가 12월에 동지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11, 7일 상투를 치고요. 북한 핵 문제가 생기면서 엄청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밀린 것이 그냥 2003년 3월이 2000년 10월 아래로 내려왔다가 대세 바닥 찍고 돌아가요. 요 바닥도 제가 어떻게 예고했는지 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는데 그런데 미국은 2002년 10월이 최바닥이 되고 2003년 3월은 눈룩만 주고 대세 상승을 합니다. 2007년까지 가죠. 우리도 예, 10월 말 11월 초 상투고요. 미국 이렇게 됩니다. 이 상투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 다우지수가 34개월이고요. 바닥 찍는 날짜가 2002년 10월 10일로 똑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미국 바닥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왜? 여기 우리는 676일이 왔거든요. 미국은 676일이 안 해요. 예, 우리하고 이제 연휴 같은 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개장일수가 670이 근사치죠. 그리고 하나 또 그게 재밌는 것은 2002년 3월에는 미국이 바닥이 앞에 오고 여기가 뒤에 왔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은 2009년 3월이 바닥이에요. 우리는 10월이 바닥이에요. 10월에 바닥 찍고 11월 눌림 주고 올라갔다가 3월에 살짝 누르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미국이 이를 저지른 당사자라서 그런지 10월 바닥을 못 찍고 3월까지 내려요. 우리는 당사자는 아니니까 10월 바닥 찍고 3월에 눌림목 찍고 돌아갑니다. 이 그림처럼 나와요. 이게 신기합니다. 한 6년의 시차를 두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반대로 됩니다. 그 어떤 기술적 분석가는 이걸 짝꿍댕이라 그러는데 눌림목 바닥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게 진바닥 되죠. 우리는 여기가 진바닥 이게 눌림목 바닥 되고 미국은 여기가 예, 오른쪽 와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돌아갑니다. 관계 없는 이야기지만 이 역사가 이렇게 서로 교대로 오더라고요. 8년 주기를 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도 이 다음에 보여드리겠는데 676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건 2002년 10월 여기고요. 2003년 부시 이라크 공격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고 나서 이제 5년간 박스에 들어가고요. 이래가 2018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기 전에 2014년 이 7월 말 8월 여기에 주봉이 676주가 와요. 에? 어디서부터? 9.11 테러로부터. 그래서 제가 여기 겁나오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이 지금 보세요. 이건 당시에 올린 시황인 거예요. 지금 어디 갔나? 이거 패스. 어쨌든 패스. 이 당시 하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676주예요. 676일이 아니라. 예, 아까 그건 676일이었고요.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죠? 그렇지. 이게 제법 세게 뜨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수가 2090, 약 2100이죠. 1890, 1900까지 빠졌잖아요. 한 2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죠? 여기 내리박죠, 그죠? 내리박는데 여기에 뭐가 왔다? 주봉에서 676주가 왔어요. 그 외에도 물론 여기에 뭐 일본 같은 걸리는 게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676일이 하나 나왔었기 때문에 676주도 그냥 덤으로 한번 소개드리고 이것도 이 다음 시간에 따로 요것만 떼내가지고 제가 요런 거, 중간중간 요런 거, 예, 변곡점 여러분 설명할 게 많아요. 이것도 엮으면 책이 그냥 한 권 이상 나오는데, 일단 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고저점을 모두 다 맞췄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얼추 많은 경우에 맞췄고요. 맞췄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뭐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몇 년을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때만 오면 딱 이야기한 건 물론 아니죠. 가면서 중간에 보이는 변곡점 오면 또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뭐 맨날 변화를 불러주다가 뭐 중간에 하나 맞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게 오면 큰 것이 온다. 이거면 장기 오면 장기 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그럼 실적에서 변화가 안 오면 또 대응책을 그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또 공개시장에다가, 야, 이거 이번에는 지나가는가 보다. 그 다음에 또 경계경보 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오랫동안, PC통신, 그 다음에 인터넷, 혹은 TV, 혹은 신문, 이런 걸 통해가지고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2002년 10월, 제가 일목균형 원전을 만나고, 2001년에 가져와서 번역을 해가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 여기고요. TV에 나간 것은 2002년 여름부터고요. 그러면서 가을이 오기 직전에 TV에서 이렇게 큰 변곡점 예고를 한 건 사실상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이런 식으로 크게 이야기를 하고 대놓고 발표한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와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딱 맞아 돌아가는 걸 보고, 야, 교육교육은 정말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하다. 예, 저 스스로도 크게 자극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은 2001년부터 제가 이제 원전 강의를 했었고요. 2011년에 한글판이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원전 강의 받은 사람도 20년 넘은 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책 나온 지가 10년이 돼가지고 각처에서 잘 하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분들이 이런 이제 좀 중장기 시간 예측은 힘들다고 하는데, 아, 그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쉽진 않아요. 이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일수는 계속 오기 때문에 장기 파동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경기 흐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 정해놓고 미리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서 변화 안 오면 내 투자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추세를 타가고 실시를 따라가면서 그런 뭐 큰 마디들이 보이면 준비를 해놨다가 실제로 그 시점에 와가지고 급락을 하고 바닥이 되려고 하거나 거기 와서 급등을 하면 상토가 되거나 되려고 하고 그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짜로 뒤집어지네? 그럼 내가 대응하기가 참 좋아지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몰라도 투자는 됩니다. 단, 이렇게 뭔가 한 점 찍어서 어떤 시간상의 특정 일을 특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흥미롭고 대단한 이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2002년 10월 11일 큰 변곡점에서 시장이 갑자기 거기 가서 더 급락하다가 홀련히 뒤집어서 돌아올라가는 그 장면을 분석해 드렸고요. 이 외에도 자세한 거 있지만 그건 너무 많은 복잡해요. 이 정도까지만, 그 외에 뭐 제가 노하우를 또 다 드릴 수도 없고,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도 아, 여기서 가격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조정의 폭, 그 다음에 조정 목표치, 그 어떤 시간, 파동의 개수, 여러 가지들이 합치되면서 반전이 되었구나 하고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이 올라갈 때 제가 일목실증 강좌할 때 보면요, 첫 마디가 17일이거든요. 이렇게 마디를 잘라가지고 가보면 딱 9개 가서 끝납니다. 요것만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오죠. 이건 달력이니까 안 맞고요. 예, 이건 다음 기회 되면 대등 수치봉을 반복시켰을 때 거기서 시장 변화가 오는 거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균형표의 확산형 파동, Y 파동 그러죠. 그래가지고 상투 나오는 거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나온 김에 그냥 한번 설명. 이게 완벽해요. 이 목표치가 완벽합니다. 예, 이걸 일목에서 확산형 파동이라고 하는데 목표치 찍고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봉도 보면은 요 여기 음봉에, 아, 양봉에, 예, 장대 음봉으로 뒤집어씌우고 딱 떨어집니다. 여기 장대 음봉으로. 그 이제 이 구간에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추세 매매, 시간론, 가격론, 파동론, 봉 패턴, 많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전적지를 가서 공부를 해보고 이와 똑같은 패턴이 이 다음에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배워둔 것이 기본형이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